오늘은요, 제가 이 밍크도 30년 된 밍크거든요. 근데 좀 관리는 잘된것 같아요. 밍크는 관리가 잘 되는 옷은 30년 돼서도 이렇게 좀 부드럽습니다. 아주 부드럽진 않고요. 지금 이 정도는 작업하면 새 옷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품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품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기장도 그대로 가고요. 기장도 그대로 가고요. 품, 어깨, 팔통, 팔목통, 카우수 이렇게 줄이라고 말이죠. 뒤로 돌아보세요. 뒤로. 쭉손 내려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내 옛날 옷이 다 너무 커요. 어깨가 지금 몇이냐면요. 어깨가 지금 16. 보통 그분 사이즈를 보니까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16이나 되잖아요. 어깨를 좀 쳐낼 거고요. 에리도 지금 요 슬라이드가 완전히 이게 센데 오래되다 보니까 사가가지고 슬라이드를 갈아야 됩니다. 부한 맛이 있어서 목을 좀 살려줘야 되잖아요. 에리는 그대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품도 옛날 거라 보니까 품이 너무 커요, 이렇게. 그래서 다트를 잡아달래요, 여기다가. 밍크는 다트 잡는 게 없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트를 많이 잡아줍니다. 오랜 경력으로 해서, 노하우로 해서, 잡아도 표시가 안 나게끔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붕붕 박스가 싫으시면, 라인을 잡고 싶으시면, 제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장은 그대로 갈 거고요. 지금 옛날 거라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지금 몇 인치가 나타나는지 통이 보면은 8인치, 9인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동도 길어요. 이렇게. 진동이 얼마나 길어요. 이렇게. 진동이 얼마나 나가냐? 진동이 11바이네요. 11바이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요. 진동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네요. 12이에요. 진동을 한 1인치 줄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조끼가 아니기 때문에 소매를 살려달래요. 이게 지금 반나그랑 비스듬하게 생겼는데 반나그랑 여기를 소매를 절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그냥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쳐내야 돼요. 한 1인치 반쯤 쳐내서 소매 기장을 이렇게 맞출 거고요. 그리고 이 카우스가 너무 넓어요. 지금 단추도 있고 그래서 이 카우스를 살려달래요. 근데 옷을 입었을 때 손을 저는 남자손인데 이렇게 카우스가 너무 크면은 옷이 폼이 안 나잖아요. 1인치 정도 줄여갖고 여유가 있게끔 이렇게 해서 카우스 폼 줄이고 소매 통 줄이고 팔통 줄이고 어깨 줄이고 앞에 타이트 넣어주고, 다트 넣어주고. 그럼 이제 또 뒤에만 또붕 뜨겠죠. 그러면 이제 뒤에 여유양을 보면은 요거 774이다 치고, 뒤품을 보면은 지금 15가 나오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완성선이거든요. 지금 됐는데, 지금 완성선에 꽂아놨는데요. 잘안 보이죠. 흰바로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뒤품은 거의 줄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지금 후레아라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붕 떠요. 요즘 밍크들은 좀 타이트하게들 입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입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크면 여기가 붕 떠요. 이렇게.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한 1인치, 1인치, 2인치, 2인치에서 4인치를 줄여주겠어요. 줄일 때 이렇게 반드시 줄여보면 안 되고요. 다트 잡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서 이거는 일자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은 좀 키가 커서 롯데리아 매장 사장님이세요. 근데 밍크가 한 10벌이 있대요. 근데 밍크만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사셨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밍크를 가지고 오셨대요. 아니, 가지고 오시려면 제일 좋은 밍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좋은 밍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 실력을 못 믿었나 봐요.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밍크 디폼 검색할게 광주고 뭐고 간에 제가 한 3분의 2를 차지해가지고 지금 이 손님 밍크를 두 장을 10장에서 두 장만 우선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핸드폰을 찍으니까 사진이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 어깨가 크고 팔통이 크고 소매 카우스도 크고 품도 크고 뒤품도 여러분 뒤품도 크잖아요. 이 라인을 잡아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줄일 거고요. 기장도 줄일 거고요. 어깨 줄일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안마의가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쳐내든가 어깨에서 당겨가지고 올리든가 그 방법은 제가 일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끌은요, 지금 아까 그 제가 그 설명을 했었잖아요. 나판이 이게 다트를 좀줄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지금 표시는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빼놓고 표시만 할수 있게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어깨는 지금 여기가 어깨인데 한 1인치 정도 쳐낼 거니까 핀발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지도 않으니까 그냥 놔두고요. 소매를 떼어낼 거예요. 어깨도 이렇게 되고 진동도 이렇게 되는데 진동을 좀 줄이면서 여기 품은 줄이지 않고요. 이 상동만 1인치를 줄일 겁니다. 이렇게 보면 상동이 지금 크잖아요, 너무. 그래서 암홀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라내면은 암홀이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소매는 그대로 가더라도 여기를 좀 줄여야 되겠죠. 여기서 1인치를 갖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1단이 꽂아놨고요. 지금 빼면 안 되고요. 지금 빼도 되는데 나 잊어버릴까 봐서. 이 통도 줄일 거예요, 통도.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통은 잘라내야 되니까 빼야 되겠죠, 이거는. 빼고, 카우스도 줄일 거니까 빼고,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깜빡깜빡 합니다. 제가 나이가 뭐, 많이 된 것도 아닌데, 뒤에도 이렇게 다트를 잡을 거거든요. 이게 잊어버리니까 이거 후레쉬 돼 있네요, 우라가. 이걸 후레쉬라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 후레쉬 안 합니다. 후레쉬 안 하고 그냥 다트를 잡아서 안으로 같이 집어넣으면 깨끗합니다. 후레쉬 하려면 이 시접체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복잡해요. 이제 이런 것을 좀 따내주고요. 하면서 어차피 우라는 뜯어야 되니까요. 우라 기장은 줄일 거 아닙니다. 몸판 기장은. 기장은 그대로 갈 거니까요. 여기 다트 표시해주고요. 여기도 다트 잡을 거라는 거 표시해주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기장은 그대로 갈 거니까요. 기장은 다 뜯으면은, 여기까지 뜯으면은 일이 많잖아요. 이쪽까지만 뜯으면 이쪽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뒤판도 이렇게 합봉해 버릴 거예요. 후레쉬 안 시키고요. 후레쉬 시키면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복잡하고.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또 뜯어 잡을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더안 뜯어지게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다 떨어졌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왔기도 줄일 거니까 얼마만큼 줄인다고 참작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정도 줄일 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단할 때게 그래서 참작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이게 항상 일할 때는 사진을 찍어 놓고 보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기억력이 뭐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력 좋은 사람들은 그냥 해야 되겠죠. 이거 뜯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 싹 소매를 먼저 떼어내고요. 이렇게 잡고 카우스가 너무 커요. 이걸 카우스라고 합니다. 소매 카우스. 카우스가 이렇게 크면은요. 여기까지 쭉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인치 정도 줄여갖고 이 정도만 하면 안 내려가잖아요. 주먹에 걸려서. 여자 손은 좀더 적으니까 주먹만 빠지면 되니까요. 이거 대강 뜯어도 됩니다. 이렇게 케어라벨은 빼줘야 되겠죠. 이걸 우리말로는 와끼라벨이라고 케어라벨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매 싹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재단하려면 이것도 싹. 이렇게 원단이 우라가 짱짱한 것을 쭉쭉 당겨도 됩니다. 지금 이 카우스를 뜯어야만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것을 잘라내야만이 이게 양이 너무 많잖아요. 이 양을 잘라내 가지고 양을 줄여서 이놈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절개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절개를 할 때게 이게 가위로 하면 털이 막 날려 가지고요. 힘들어요. 지금 마스크도 안 썼는데, 이렇게 칼로 좀 우선 하고요. 그대로 박을 겁니다. 이것은 또 나중에. 소매 카우스는 기장만 좀, 품만 줄여가지고요. 여기는 잘라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반인치 잘라나가면은 나중에 저쪽에 1cm로 박았을 때, 저놈하고 저놈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지금 저쪽에 반대편에 있을 때 반인치 잘라냈잖아요.
저쪽에 잘라낸 것만큼만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아이롱을 한번 싹, 이거 스팀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열이 분산이 돼요. 그럼 열이 분산이 됐을 때, 딱 이렇게, 열로만 눌러줍니다, 열로만. 그럼 이게 빠는데 나옵니다. 아예 뜨거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을, 아이롱 열이 한쪽이 이쪽에 잘 열이 많이 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대주면은 열이 분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스팀을 주지 말고 열로만 스팀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스팀 주면은 완전히 울릉도 오징어 되어 버려요. 그럼 빼도 박도 못 합니다. 기장이 얼마인가를 봐야 되겠죠. 아까 저 핀바리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핀바리가 섬의 기장입니다. 핀 찢어져 있던 데가. 어? 핀 유도로 다 가버렸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섬의 기장이라는 거예요. 카우스까지 계산해야 되겠죠. 요거 지금 일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1cm 시접을 줘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아, 이거 이제 없어지는 양이죠. 없어지는 양이니까 여기서 23, 20. 저거 지금 2인치짜리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그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24만원 기장이, 소매 20, 여자 기장 치고 24만원 상당히 큰 편인데, 밍크는 24에서 약간 좀 커도 괜찮습니다. 밍크는. 일반 정장 소매는 이렇게 크면 안 되겠죠. 쭉 내려와 버리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진 대로 제가 표시를 해가지고 잘라내겠습니다. 소매 암홀을 지금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 아, 그대로 자르면 되겠네요. 몸판을 잘라야 되니까요, 몸판을. 이게,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 재단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품은 맞거든요, 여기서부터 품은. 허리선 밑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기다 스트링을 낄 거고, 허리선이 여기잖아요, 지금. 스팀 낄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암홀을 좀 올려서 해야 되니까, 암홀을 올려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재단할 때, 빨간 선이 맞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반인치 정도. 해서, 이 스트림 들어가는 선까지, 이렇게. 이 선도 반인치. 이거 잘라낼 때가 제일 중요해요. 여유를 줘서, 왜 그러냐면, 이 진동을, 여기가 진동이잖아요. 진동 올려서 이렇게 잘라야 되니까. 그래야 진동이, 여기가 너무 길면은, 정장 소매인데, 너무 길면은, 옷이 이렇게 안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손이.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얼마 정도 올려주냐. 1인치, 4분의 1 정도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제 재단할 때게, 이건 아니에요. 재단할 때게, 소매를, 암홀을 잘리면서,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잘못하고 해놓고도 자르다 보면 또 그냥 잘라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는 우선 자르겠습니다. 잘라놓고 헷갈리니까 저쪽도 자를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칼로. 이렇게. 그럼 털이 안 날리잖아요. 그래갖고 요 위에까지. 이렇게. 저 밑에는 자를 거 아니니까요. 줄일 거 아니니까. 상동이 크니까 상동을 줄이면서 밑에는 스트리밍을 넣을 거니까요. 허리 조이는 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곳은 이렇게 잘라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르고, 이제 소매는 재단을 해야 되니까 몸판을 어차피 잘라낼 거잖아요. 몸판을 잘라낼 거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라면 진동을,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잘라면 진동 키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1인치 4분의 1을 키우는데 진동이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를 살려서, 여기서 곡선을 잡아가지고, 살려서, 지금 몸판이 잘라져 나갈 거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재단할 때 여기를 잘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그냥 진동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잘라낼 때 반드시 잘라내야 되겠죠. 그럼 소매는 그냥 갈 거고, 원판은 잘라낼 거니까. 네, 칼로 하다가 힘들면은 어차피 가위로 해도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잘라져 나갈 거니까요. 가위 끝으로 이렇게 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좀 털이 날리니까 후황을 켜고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겠죠. 뭐가 없을 때는 청소기로 이렇게 빨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밀면 됩니다. 밀면서 살살살살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요령이죠. 그러면 털이 가위 끝으로만 자르기 때문에 털은 안 잘립니다, 이게. 근데 이제 재봉선을 길게 자를 때는 가위로 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잘리면 안 되니까. 그때는 항상 칼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내보고요. 이 부분이 잘 나와요, 여기가. 한가운데로 나오게.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제가 그 밍크를 수천 벌을 리폼을 해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동이 길면은 팔도 안 올라갈 뿐더러 옷도 맵시도 나지도 않아요. 진동이 너무 커서. 이것은 지금 나가랑 소매인데 여기도 보면은 나가랑 소매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접어놨잖아요. 이 정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정장 소매처럼 곡선이 딱 나오게 해서 라인을 멋지게 딱 빼줘야 옷을 입으면 아주 타이트하게 정장 맞춰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엉뚱한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잘라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갈수록 조금 이렇게 해서 몸판 쪽으로. 몸판은 어차피 잘라져 나가는 거니까요. 어깨가 커서 품도 크고 어깨도 크고 해서 그래서 소매도 잘라져 나가는데 일을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꼭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다가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쉬운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 옷도 지금 개판이잖아요. 이거 보면은 찌글찌글찌글찌글. 이것은 이제 봉조기로만 박는 거예요. 이거 미싱 박는 걸 봉조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밍크는 옷이 벙은 폼이 안 나요. 더 잘라보면 안 되겠죠, 또. 또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여기까지 잘라볼 뻔했습니다. 잘라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최대한 살려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싹 빨아주면 되면 이쪽에도 해야 되겠죠. 일은 대충대충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줘야 돼요. 제가 마스크를 써서 지금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입을 이렇게 입만 내놓고 코만 막았습니다. 이렇게 재단해야 되겠죠. 지금 이쪽에 표시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단하고 저쪽에다도 대고 하는데 오메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 저쪽은 짐작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같이 접어서 해도 되는데 접어서 하려면은 초보자들은 같이 똑같이 하고요. 전문가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잘라도 다 맞습니다. 그 밍크는 면하고 정장하고 달라서 대충 해도 다 맞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밍크 털이 많잖아요. 지금 이게 뒷판이고 이게 앞판이잖아요. 그럼 암홀자리 될 때게 이 어깨선은 맞춰줘야 되겠죠? 어깨선은 정확하게 맞춰주고. 이 선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일직선으로 여기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재단은 기본 재단하고 똑같습니다, 양복. 양복이나 정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뒤잖아요, 지금 뒤쪽. 이쪽이 앞쪽. 뒤쪽에서 이렇게 되고, 이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잘 보입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또 펴려면 힘드니까 우선 이쪽에 잘라내고 저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원래는 칼로 해줘야 돼요. 이게 여기는 칼로 해줘야 되는데
저는 프로니까 그냥 가위로 오겠습니다. 가위 아주 끝으로 1mm씩 잘라요, 조금씩. 그럼 털이 안 잘립니다, 이게. 프로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선을 맞춰서 정확하니, 그려놓은 선을 보지 않고, 가위가 지금 정확한 선이거든요. 완전히 안 찢어져서 이거 지금 이렇습니다. 이쪽에 안 보이면 말하세요. 이게 앞쪽이라 그랬죠, 이쪽이. 앞쪽. 여기서 앞쪽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으면 딱 맞네요. 그죠? 이제 반대편으로 가야 되겠죠? 반대편으로. 지금 앞판을 재단했었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쭈글쭈글하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는 아이롱에 열을 분산시켜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이롱 열이 분산되거든요. 그냥 대면 녹아버려요. 분산시켜 놓은 상태에서 스팀을 주지 말고, 그냥 살짝은 이렇게 자꾸 올리는 거예요. 아이롱을 지금 몇 단에다 놨냐면은 3단에다 놨어요. 5단에다 놓으면 이게 타져버려, 이게. 눌러버리거든요. 좀 잡히잖아요, 이렇게. 늘어진 데가. 재단하기 훨씬 낫죠. 그럼 이것은 지금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박을 때게. 이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박을 때 이렇게 박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은 내가 정리를 안한것 같은데. 앞판이니까, 이게 지금 앞판이죠? 앞판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까 표시된 데 그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지금 저쪽에가 지금 어깨가 몇인가? 이 어깨는 맞춰줘야 됩니다. 어깨는 정확하니 어깨가 보면은 4인치네요. 딱 4인치. 그죠? 4인치. 여기는 어깨든 4인치는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어깨가 찐빠라면 금방 알아봅니다. 찐빠가 아니라 짝짝이라고 그러죠? 짝짝이. 4인치 맞네요. 여기에 맞군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곡선을 그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찝어놓은 선을 무시하고도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선이 이렇게 갈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접어졌는데 이거 무시하고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꼭 그려진 대로 그렇게 하면 또안 맞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가위 끝으로 털안 잘리잖아요 이렇게 이거 칼로 하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아이고 도탈난리 이 밍크는 할게 없는데 양목보다 훨씬 쉬워요. 가격은 더 받지만은 그러지만은 이게 털 때문에 할 일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도 지금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직선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선하고 곡선 자연스러운 선을 내야 되겠죠. 아까 저쪽에 잘라낸 선하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몇십 년 해놔서 40년 넘게 해놔서 그냥 눈대중으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방법만 배우십시오. 이렇게 잘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거 키운 거니까.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어깨를 지금 떼냈거든요. 근데 떼내니까 어깨가 지금 너무 붕 뜨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반 인치씩 잡아줄 거예요.
다트레이에서 어깨가 붙게끔 해주고 패드는 뺄 거니까요. 그럼 여기가 지금 붕 뜨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붕 뜨는 경향이 있고, 이 LED를 보면은, 개싱이 지금 없는데 내가 슬라이드도 지금 힘이 없는데 내가 이거 다 갈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은 지금 엄청 많은데, 그리고 여기 다트도 지금 안 잡았잖아요, 아직. 다트도 절개해서 잡고요. 뒤판도 마찬가지고요. 뒤판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기서 지금 붕 뜨잖아요, 이게. 그래서 허리선을 잡아주기로 했어요. 내가 보니까 허리선이 지금 여기가 허리선이거든요. 제가 허리선에다 핀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허리선이 입어보니까 여기가 허리선입니다. 지금 이 허리선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66 사이즈인데 앞에는 BP선하고 맞춰줘야 되겠죠. 허리선하고 BP선하고. 이 허리,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기 허리선이거든요. 허리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여기 떠주고요. 여기 박을 것이고, 여기를 잡아주니까 좀 돌아갈 거예요, 이게. 잡아주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꼬였었는데, 이게 잡아주면 이리 올라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지금 어디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이어트 이거 절개하고요. 절개를 해놓고, 여기 받고, 그리고 왁기 받고, 소매만 맞춰서 달면 되겠죠. 그럼 일단 몸판부터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 주름, 여기 허리선이 보니까 여기인데 주머니가 걸리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주머니를 피해서, 이거 지금 후크가 있죠. 후크 윗부분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다 그래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후크에서 1인치 정도 올라오게끔 해서 이거 직선을 잡아줍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스트리밍이 들어갈 선이거든요. 지금 펴주고. 그럼 여기도 뒷판도 맞춰야 되겠죠. 뒷판은 여기에서 3인치, 3인치 4분의 1. 여기도 3인치 4분의 1이죠. 그래, 똑같이 떨어지고 저쪽하고. 그래도 여기도 3인치 4분의 1. 이제 스트리밍을 같이 이 선에다 막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3인치 4분의 1이면 여기죠. 3인치 4분의 1. 이 선하고 직선으로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스트리밍이 허리선, 땡기는 선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도 저쪽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도 3인치 4분의 1. 3인치 4분의 1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이 단추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단추가 얘가 달렸는데요. 이 부분에. 아까는 여기서 1인치가 내려왔는데, 이거 너무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단추, 아, 여기가 있군요.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고리가 얘가 있잖아요. 여기서 1인치 올라왔죠, 저쪽에. 그럼 요놈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맞게끔. 해서 이렇게 올려가서 이렇게 이제 스트링을 달을 거예요. 나중에 이거 받고 나서 그 이제 다트를 잡아줘야 되니까 다트를 잡으려면 지금 앞에 주머니가 있어요. 지금 주머니를 뜯었다가 다시 달아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면 참 이렇게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꼭 해주라 그러면서 돈은 더 달라 그러면 안 주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중앙이 어디입니까? 여기하고 중앙. 지금 박음선 빼고 중앙이 쌓이는 양하고 박음선 보면은 6인치 반이잖아요. 지금 10인치 반이니까 5인치 반. 여기가 지금 중앙선이에요. 그러면 허리선하고 여기 반드시 나가면 되겠죠. 여기서 몇 인치 정도 주냐? 많이 주면 안 되고요. 10인치 정도만. 10인치 정도면 5인치가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만 그려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으니까. 이제 하얀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중앙선을 잘 잡아야 되겠죠? 이거 3등분 해야 되겠죠, 여기는. 3등분. 여기가 한 중앙이네요. 그죠? 여기 중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앙이잖아요. 중앙에 중앙. 그럼 여기죠? 3개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아까 제가 10인치만 해라 그랬죠? 10인치, 5인치 해서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그냥 박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박을 거잖아요. 다트 잡듯이 박을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여기도 하나, 둘, 셋. 10인치, 5인치. 제가 너무 빠르나요?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요령대로, 이 방식대로만 하면 될 거예요. 제가 마스크를 써놔서 입을 좀 봉해놨는데, 이 밑만 지금 터놨거든요. 참, 이것도 고역입니다. 그럼 일단 이거 잘라줘야 박을 거 아닙니까? 안 자르고, 그냥 박아가지고 잘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털 날리니까 박아가지고 잘라내겠습니다. 여기는. 그럼 이제 우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우라도. 우라도 다트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우라도 이제 몸판 해가지고 물을 잠가놨네요. 이 아이롱이 스팀이 잘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스팀이 잘안 나올 때는 아이롱을 열을 이렇게 이빨에 달아가지고요. 대야에다가 찬물을 부어놓고 찬물에다 넣고 이렇게 열을 막 쏴주면은 안에 열이 받아가지고 안에 이물질이 싹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물에다 담가놓고. 이게 스팀을 이빨에 올려놓고 온난에다 놓고요. 다라이에다 물을 요만큼 넣고 여기까지만 잠기게. 다 잠기면 안 되고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에 때가 싹 빠져나와요. 이거 이제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바닥이 초가 막 묻어갖고 풀이 묻어갖고 그럴 때는 초로 닦으면 됩니다. 초.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막 하더라도 제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되새겨 들으셔야 돼요. 대충 넘어가 버리면은 그 요점들을 못 듣거든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런 거 하면서도 설명을 하거든요. 뭐 1,20년 한 노하우가 아니고 제가 40년이 넘은 노하우인데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건 조금 이따 위에서 때릴 거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몸판은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좀 박아줘야 되겠죠. 여기를 박고 우라도 좀 박아주고 그리고 나서 소매 재단을 해야 되겠죠. 가죽은 할 때는 도매를 하면 안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해야지. 지금 어깨가 지금 너무 붕 떠서 패드를 뺄 거거든요. 그래서 반인치를 전체적으로 1인치를 좀 줄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깨가 좀 붙더라고. 반인치를 쳤으니까 1인치가 붙겠죠? 땀수가 너무. 이거 할 때는 땀수를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 찢어져 봅니다. 잘못하면. 지금 너무 쨍쨍해요. 땀수를 5단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2단에다 놓고 제가 모르고 했거든요. 오래된 옷은 땀수를 많이 하면은, 이게 벌어져 버려요. 지금 테이프도 안친 상태인데. 보통 블루루마를 많이 껴고 하는데, 저는 조금 이따도 테이프 쳐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노루발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블루루마를 끼고 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 박았는데, 이거 자를 건데, 털이 지금 이렇게 하면 기어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자르기 전에, 털을 좀 빼주고요, 이렇게. 솔로 빼도 되는데, 솔잘안 빠지니까, 이렇게 싹 한번 빼주고, 잘라내보면 됩니다. 이게 턱이 걸리니까, 갈라가지고, 박을 때게 갈라서 박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놓고, 이 빗으로, 지금 여기서 하면은, 이게 지금 막 털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하면 또 아파트 상가랑 사람도 안볼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싫어라 갑니다. 털 날려 댕긴다고. 양쪽에다 켜놨는데도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이제 테이프 처리해서 몸판을 완성을 해놓고 소매 재단해서 붙이기만 하면 끝이죠. 이제 테이프를 처리할 때게 그 저의 그 오랜 경험으로 보면은 이거 지금 바퀴가 사납잖아요. 이거 엄청 바퀴 사납습니다. 저기는 세고 노르발은 세고 그러니까 밀려요 위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톱니니까 막 기어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 아무리 장사해도 하나님도 못 박습니다 이렇게 미싱으로는. 안 그러면 손으로 떠주면 돼요 손으로. 미싱이 없는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해가지고 이렇게 핀발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핀발 해볼게요. 이것을 이렇게 또딱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중앙만큼 털을 집어넣고. 근데 이건 절대 미싱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미싱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40년 만에. 저도 옛날에 맨날 봉조기로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프를 붙여서 그냥 손으로 떠도 돼요. 미싱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칼로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홀치기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홀치기를 해놓으면 이게 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벌어져도 안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옷을 싹 빼내겠습니다. 다시 빼내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테이프가 여기에 보면 풀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 붙는 거거든요. 이걸 아멜 테이프라 그래요. 아멜 테이프. 근데 이제 이것을 이 바닥은 이쪽에는 안 늘어나고요. 이게 이쪽에는 정바이사가 쫙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롱이 스팀이 안 가도 열로만 해도 눌러도 붙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박습니다. 이렇게 털을 송곳으로 집어넣으면서 쭉 박으면은 털이 쑥 기어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해가지고 이쪽도 해놓고 박으면은 이 면이나 우라 박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혀 박하는 게안 들어가고요. 실루엣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봉조기를 박아놓으면은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해져버려, 찢어져버려요. 이게. 그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봉조기를 해서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30년 된 이런 옷들은 이런 방법대로 응용을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이렇게 쫙 박아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송곳으로 집어넣으면서 그냥 이렇게 땀수를 5단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5단에 넣고 쭉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안 밀려요. 이게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쫙 박아줍니다. 이렇게. 털이 반대로 가게끔. 항상 털이 밑으로 갔을 때 송곳 놓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송곳으로. 그래서 끝에만 박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절약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야,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근데 그 그림만 보시고 좋아요는 안 누르더라고요. 구독도 안 누르고. 구독 안 누르시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다른 영상이 안 올라오거든요. 구독을 누르셔야 새로운 영상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제가 더 자세한 거, 더 멋진 옷, 정말로 그, 웃기게 만든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을 연예인들의 옷 같은 것도 조금만 모양을 바꿔서도 연예인 옷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특이하게끔. 그런 옷들도 제가 옷을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별짓을 다 합니다. 말이 41년이지 41년 경력이면 엄청난 경력이잖아요. 제가 리폰만 28년 했으니까요. 제가 대기업에서도 근무하면서도 그래도 복식 대표 디자이너로서 참 그때는 인기가 좋았습니다만은 이놈 IMF 때문에 맛이 가가지고요. 이건 어깨는 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좀 있다가 막 날려다니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게 털이 싹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저쪽 박을 때는 털이 밑에서 왔을 게 좋은데 이거는 이제 반대잖아요 지금 털이. 그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빗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송곳으로 이렇게. 그럼 싹 털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받기가 좋아요. 파카링도 안 들어가고. 이 밍크는 아무리 잘 박아도 이게 테이프 안 대고 박잖아요. 미싱으로. 봉족이라, 봉족이 아닌 미싱으로 박으면은 찌글찌글 해가지고 옷이 맵시가 안 납니다. 이렇게 지금 털이 밑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털을 위로 이렇게 반대로 밑어줍니다. 그러면 털이 박히면서 나중에 지금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쭉 돌아왔거든요. 지금 쭉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니까 먹기를 받고 바틀을 잡아줘야 되겠죠? 한 바퀴 쭉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초보자들은 핀바리를 해가지고 하는 게더 좋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하는데 초보자들을 위해서 한 번만, 이쪽만 제가 핀바리를 하겠습니다. 핀으로 해서 여기고, 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찝으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찍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판을 딱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잡고. 초보자일수록 많이 꽂아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프로컵들은 그냥 해도 되고요. 이렇게 딱 해서, 그럼 털이 안으로 지금 한번 박아놔서 털이 안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면 박을 때게 요 위로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핀 위로 뭐 이렇게 잡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여기서 시작하는 것보다 맨 끝에서 한 2인치 떨어지는 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많이 잡고 밑에서 뒤에서 당겨주면 더 좋고요. 근데 너무 많이 박으면 안 돼요. 시접은 딱 5mm만 박아야 됩니다. 5mm 이렇게 나온 놈은 조금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한번 송곳을 딱 넣어준 상태에서 그럼 털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딱 박으면 이게 깨끗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온 놈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송곳 한번 넣어주니까 좋죠. 이렇게 여기는 반드시 박아야 되겠죠. 일직선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이게. 이제 한번 봐볼까요? 제대로 박혔나 안 박혔나? 저는 이제 확인 안 하고 그냥 하는데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입니까? 정확하지요. 파카링 한 나도 없이 빗질만 해주면 여기처럼 깨끗이 나옵니다. 전혀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반대편에는 제가 그냥 박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 또 밍크를 고쳤는데, 옛날 밍크를 고쳤는데, 전혀 표시가 안 나고, 새옷 같다. 그 입소문이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밍크가 이게 지금 장롱 속에 있는 밍크가 무진장이 많습니다. 한 이제 5천만이니까 한 500만은 있을 거예요. 500만 정도는 있을 거예요. 여기도 하나 꽂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장롱을 꺼내가지고 고치면은 일하는 사람도 좋겠죠. 입는 사람도 좋고. 이런 한 번에 이렇게 딱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잡고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쭉, 좀 틀어졌죠? 그럴 때는 만들어야겠다. 조금 밀렸네요. 이렇게. 밀려도 이것을 자연스럽게 잡아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위에가 크잖아요. 이렇게 띄어가지고 다시 반대로. 여기서. 그러면 얘를 똑같잖아요. 요것만 집어넣으면. 털은 항상 집어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주면 안 됩니다.
약간 크죠? 핀발을 안 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쭉 박으면은, 그냥 박으면은 살짝은 들어가면서 이렇게 박힙니다. 이렇게. 그대로 박으면 되겠죠, 이제. 절대 빨리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세워라, 내버려. 이런 옷들은 빨리 박는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박아야 정확하게. 지금 박아졌으니까 여기는 한번더 박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 털이 안으로 기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못 나오라고 한번 더 박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다트. 아, 여기는 다트 표시를 안 했네요. 저쪽은 했는데. 짐작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쪽은 이제 보고, 이쪽 보고, 박아보고, 짐작으로 눈대중으로 박아도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예, 주머니에서 보니까 한칸 반이네요. 주머니에 3칸 부분. 저쪽 박을 때도 주머니에 3칸 반을 박으면 되겠죠? 다트는 여기서 하얀 선에서 박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인치로 박아야 되겠죠? 이거 돌면 안 됩니다, 이거. 다트가 돌면 안 되니까 밀리지 않게끔 뒤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갈라가지고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개 반이었으니까, 헷갈리니까, 뒷판 하기 전에, 여기도 먼저 해야 되겠죠. 한개 반이니까 여기네요. 근데 표시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내가 아무리 눈이 짐작이 좋아도, 눈 짐작이 좋아도, 그래서 표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다트 달 때는 스커트 다트 잡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이제 밀리지 않게끔 박으면 되겠죠. 이게 지금 센터로발이라 밀리고 있거든요. 다트 잡은 자리가 너무 투박하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털은 나중에 빗으면은 싹 나오거든요. 열을 분산을 시켜갖고 스팀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스팀 주면은 완전 오징어 되어버려요, 이게. 절대 스팀 주면 안 됩니다. 구운 오징어 있잖아요, 구운 오징어. 요러고 되는 거. 절대 스팀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리면서 한 번씩 이렇게 다려주면은 옷이 자클합니다. 여기 스트리밍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스트리밍을 만들어주고, 에리를 손을 봐야 돼요. 지금 에리가 일이 많은데. 아, 참. 할수 없죠. 그래도 해야죠. 스트리밍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라를 잘라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스트리밍을요, 넣었는데요. 허리선에다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선을 이렇게 잡았어요. 주머니 속으로. 이거 당기면 이렇게 당겨지고, 이렇게 해서,
줄을 당기면 또 당겨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가운데를 꼬매겠습니다. 저쪽까지. 스트리밍을 이렇게 넣어달라 그래서 허리선에다 다트를 넣었는데요. 또 해달라 그래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조명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로 조정하는 거예요. 송곳으로 주셔가지고 집어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에다 넣고 이렇게 지금 꼬매는 겁니다. 지금. 저쪽 구멍으로 빼면 되겠죠. 이제. 저쪽이 저, 이 후크에서 한 1인치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을 잡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 선에다 꽂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에다.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개싱에다 하면은 좋은데, 개싱까지 하면은 또 힘드니까. 그래도 개싱에다 해주겠습니다. 힘이 조금 더 받으라고. 구멍을 뻥 뚫으면 됩니다. 이렇게. 뻥 뚫어가지고, 이것을 넣고, 통곳으로 이렇게 딱 주시에 넣어주면 딱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마무리 하는데, 이쪽을 마무리 해놓고, 저쪽을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대까지만 찍을게요. 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럴 때는 이렇게 불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날라만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스트리밍을 하나 빼놨는데, 이거 이렇게 있죠? 이걸 누르고 밑으로 끼워가지고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도 누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면 되겠죠. 이러면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끔 두는 게 좋죠. 야, 나중에는 사모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제가 한 가지 하면서 지금 잘못한 게요. 와끼는 안 잘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깨 우라 재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지금. 그래서 오마를 놓고 어깨 우라 재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의는 거의 다 끝난 거죠 지금. 앞머리 지금 12반이에요. 저쪽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되면 이렇게 12반이잖아요. 그럼 이만 크잖아요. 근데 기장이 크니까 기장을 지금 여기를 잘라낼 거예요. 이거 다트가 잡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라낼 걸 계산하고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1반인데 총 기장이 지금 얼마 나오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22반이네요. 22 정도 돼요. 근데 여기가 보면은 12반이면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라낼 거예요. 이게 너무 넓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얼마 정도로 잘라버릴 거냐. 한 번에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니까 상관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잘라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그러면은 이것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또 가위질하면은 털 날리니까 쭉 밀어버리겠어요. 칼처럼. 또 밀다가 옆으로 또 착 나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하실 때. 여러분도 할 때는 이거 절대 저처럼 이렇게 프로급들은 밀어도 되는데 초보자들은 하면 안 됩니다. 초보자들은 칼로 밀어야 돼, 칼로. 이걸 하다가 요즘 축 나가보면 어떻게 될 겁니까? 빼도 박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장만 놓고 합니다. 한 장만 놓고. 지금 여기도 지금 짜글짜글 하잖아요. 여기도 잘라내버리겠습니다. 이건 카우스가 달릴 거니까 털이 좀 잘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지금 잘라져 나갈 양이니까 여기는 소매를 이렇게 닿을 수는 없잖아요. 이 암홀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지금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한 번씩 싹 데려주면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소매가 어느 쪽이지 앞쪽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쪽이 앞쪽인 것 같아. 이렇게 나왔을 때 보면은 여기가 앞쪽이잖아요. 여기 더 넓으니까요. 앞쪽인데
지금 여기 중앙을 잡고, 이 진동은 살려야 되겠죠, 최대한이. 여기는 살려서.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보면은. 그래서 밑에서 쟀을 때, 재면은, 13, 여기죠. 이렇게, 여기가 맞죠. 그럼 대각 맞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끄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한 중앙에서, 이렇게 놓고, 여기가 중앙이네요. 여기가 중앙쯤 되겠네요. 중앙에서 12 반이었잖아요. 여기가 소매 산인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를 하지 말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약간 굽었잖아요. 그러니까 드각에서 12 반인데 거의 맞습니다. 지금 12 반이면 똑같잖아요. 12 반이면은 그럼 여기를 이렇게 그대로 그어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12 반. 12 반인데 뒷판이 크잖아요. 지금 이건 잘라져 나가야 되겠죠. 12 반이면 이 정도 잘라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이거 지금 몇 인치냐면은 10인치잖아요. 10인치. 이렇게 이것은 조금 더 여유를 줘서 12인치 정도. 여기가 중앙으로 잡고 12, 26, 12 여기잖아요. 12인치 정도. 요놈하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지금 잘라져 나가는 양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거. 자르는데, 여기 3등분 하세요, 이렇게 3등분. 3등분에서, 기본 재단 있잖아요. 기본 재단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3등분 했을 때, 지금 이게 앞판이잖아요. 여기 뒷판이고, 앞판 쪽으로 이렇게 놨을 때. 이 선을 통과해서, 이 선에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잠바 소매 같이 그렇게 달면 됩니다, 이거는. 정장 소매처럼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건 대충 해도 다 맞아요. 여기는 뒷판이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어디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꼭 하시면서, 이 폭이 너무 적어버리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건 지금 8인치 정도 나오는데, 8인치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소매를, 옷을 입었을 때 여기가 편하지, 여유가 있어서 편하지, 여기가 좁아버리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팔이 여기가 옵니다. 보면은 이 부분이 있죠. 여기서 한 4인치 정도, 3인치나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 기본이 한 8인치는 나와야 돼요. 여기서. 8인치 나오잖아요. 지금. 8인치 좀더 되죠. 밍크이가 좀 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7인치나 이렇게 좁아져 보면은, 이거 소매를 달았을 때 여기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옷이 이상합니다. 불편하고. 그럼 완전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부응해서 소매가 둥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재단할 때는 여기를 둥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가위질할 때 한번 봐보십시오. 가위질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칼로 해야 되는데, 칼로 해야지, 여기는 가위로 해버리면은 털이 죽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칼로 할 거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 옆부분은 이렇게 가위로 해도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버리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외우고 있어야지. 저쪽에도 재단을 하면 몇 인치였죠, 아까? 12인치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우고 있고요. 근데 저쪽에 저 암홀 쪽에요. 암홀 쪽에는 이렇게 하면은 가위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암만 해도 잘린 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칼로 해줘야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쪽에는 칼로 재단을 해야죠.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털은 전혀 안 잘리고 가죽만 잘리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또 이쪽에서는 밀어도 됩니다, 이렇게. 밀 때는 무조건 힘있게 밀어보면 안 됩니다. 살살. 달래가면서.
이제 박은 자국이라 찢어지잖아요. 살살 달래가면서요. 이 밍크 일을 할 때는요, 성질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차분히 쉬어가면서,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만은, 이렇게 생각이 안날 때는 작가들 담배 피우듯이 담배도 한대 피우고, 소주를 마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밀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린 대로 박는 것이 아니고, 자르는 것이 아니고, 가위가 가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이렇게,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딱 나왔죠? 소매가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반대편은 이렇게 놓고 그려주면 됩니다. 똑같이. 이것도 잘라야 되겠죠? 여기는 잘라가지고 이 양복지나 원단 같으면은 두 장을 놓고 한 번에 잘라도 되지만은 이건 밍크라 두 장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장을 먼저 이렇게 재단을 합니다. 이렇게 재단해갖고 놓고 그려가지고 그대로 밑에 치만 잘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한 장씩. 근데 이게 좀안 맞나요? 이쪽이 좀 당겨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딱 됐으면은 됐죠? 여기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대로 잘라내면 되니까 밑에 치만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도 못 해요. 근데 촬영을 안 하고 하면은 하루에 많이 할 때는 몇 장도 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하시면은 배워가지고 딱 하루에 한 장씩만 하셔도 여러분의 일당은 떨어지고 남는다는 얘기죠. 같이 그려가지고 지금 반대편도 잘라내거든요. 똑같이 그렸으니까. 한쪽을 잘라가지고 먼저 그려가지고 덮어서 그려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반대편까지 싹 지금 잘라내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소매를 달면 되겠죠? 여기 했으면 소매를 했을 때는 먼저 만들어가지고 대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앞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앞판이면 중앙 표시 한번 해보고요. 이거 한 중앙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중앙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앞판이잖아요, 지금, 앞판. 좁은 쪽이 앞판이니까요. 그러면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보면 밑에가 앞판이겠죠? 이쪽이 이렇게 앞판 표시해두고요. 중앙 표시해주고요. 이것도 이제 테이프를 싹칠 거예요. 테이프를 쳐가지고 박을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박아가지고 이제 미싱으로 그러기 전에 이제 우라도 재단해야 되겠죠. 꼭 가끔 가다가 우라를 재단 안 하고 원판만 재단하고 그냥 하다 보면은 이것이 깜빡깜빡합니다. 일할 때는 바쁘게 막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해요. 근데 우라가 개판으로 개판이라면 좀 말이 그렇나요? 엉망진창으로 옷을 만드는 이렇게 리폼하다 보면은 옷을 너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소비자들 모르니까 입고 다니는데요. 옷을 이렇게 재단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잘리겠습니다. 반듯하게. 잘라 놓고요. 놓고. 그래서 카우스가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카우스가. 그럼 우라가 많이 길 필요는 없어요. 요놈하고 똑같으면 되겠잖아요. 요놈보다 조금 더 크면은. 우라가 좀 커야 안에서 안 울잖아요.
우라가 1cm는 커야 됩니다. 안 크면은 안에서 땡기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자르면 되겠죠. 지금 폼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이대로 그대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크게, 1cm만 크게. 너무 크나요, 저기? 이것도 앞판은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서 여러분 두 장만 잡고, 이게 앞판이잖아요, 지금. 앞판이니까 앞판은 약간 이렇게 파줍니다. 뒤에는 여유양이고, 앞에 팔을 이렇게 뒤로 제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라 표시해주고요. 이렇게 우라 쪽 표시해주고, 또 앞판도 표시해주고요. 앞판은 두 줄을 이렇게 하면 최단판에 항상 이렇게 표시해 주거든요. 두 줄은 앞판이다 그 말이에요. 중앙선이 접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봉지에서 박으면 되겠죠. 여기도 박으려면은 이것도 싹 이렇게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카우스도 박을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이 테이프를 안 쳐주면은 일이 두벌일 되고, 박아도 찌글찌글하고 그럽니다. 꼭 테이프를 쳐주세요. 소매는 쭉 암호로 돌아가면서 계속 칠 거거든요. 그 이제 소매도 계속 치고 소매도 돌아가면서 계속 칠 거예요. 이렇게 쭉 반듯하게. 여기서부터 이 소매 산이잖아요. 여기가 소매 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카링을 여기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파카링을 이렇게 심지를 당기면서 박아가지고 파카링을 넣어줘야만이 옷이 이쁘게 나와요. 이거를 똑같이 달아놓으면은 소매가 밋밋해 가지고 이걸 당기면서 이렇게 당겨주면서 그러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박으면은 파카링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파카링을 넣어주어야만이 옷이 소매가 이쁘게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봉조기로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미싱이 훨씬 더 일하기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파카링을 여기까지 지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이게 여기까지 되면은 이 정도 되면 몇 인치 될까요? 여기서 2인치, 4인치, 한 6인치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쪽에 지금 박아놨는데 보면은 파카링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매를 달았을 때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반드시 이쁘게 떨어져요. 파카링이.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파카링을 넣어주고요. 여기는 파카링을 넣을 필요 없이 그냥 박으면 됩니다. 여기 파카링이 들어가면 보기 싫어요. 이치선 그대로 시접대로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했으면은 이것을 카우스를 여기다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카우스 크잖아요. 이렇게 6인치니까. 이게 파카링을 박으면서 박아줄 거예요. 당기면서 여기를 먼저 좀 박아주고요. 여기를 맞춰가지고 지금 박았잖아요.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이거 샤링을 잡아갖고 넣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냥 이것을 위에 치를 당겨주면서 박으면은 자연스럽게 밑에 치는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근데 초보자가 고수급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샤링을 잡아가지고 넣어야 돼요. 저처럼 오래 한 사람은 감각으로 해서 이렇게 당겨서 박지만은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면은 일정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박으니까 딱 맞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대강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나중에 또 우라를 여기서 떠야 되잖아요. 이거 안 떠놓으면은
우라는 우라에다가 뜨니까 쉽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하면서 원단하고 같이 뜨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늘이 그래도 잘 들어갑니다. 이게 가죽이 센 것은 바늘이 안 들어가요. 굉장히 일하기 사납습니다. 지금 소매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요 소매산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이 소매산보다도 여기를 한번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매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꽂아가지고 먼저 해보고 소매를 달아야죠. 그냥 무작정 소매 달아놓으면 안 맞습니다, 이게. 소매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소매가 딱 맞죠? 이렇게. 그럼 바로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한쪽 달아보고 맞으면은 저쪽도 같이 달아야 되겠죠. 이 밍크도 이 소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매 잘못 달아놓으면 옷이 웃겨버려요. 웃기면 안 되겠죠. 웃긴다는 말은 제가 좀 그러나요? 딱 맞네요. 이렇게 앞으로 1인치 정도 이동했어요. 소매산이 이 소매 왔기가. 지금 여기서 왔기에서 1인치 정도 이동됐죠. 근데 이렇게 하면 딱 맞네요. 그래서 해가지고 마네킹에다 입혀봐야 돼요. 입혀봤을 때 이거 소매 닿을 때 여기가 이세가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찌글찌글하면은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그거 보기 싫습니다. 이게 딱 맞아 잘 맞아야 돼요. 여기가 파카링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는 이게 소매 닿을 때는 양복이고 무슨 옷이든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카링이 잡았을 때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만, 여기 소매산하고 이 부분만 파카링을 좀 많이 줘가지고 자연스럽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상태를 제가 한번 마네킹에다 한번 입혀볼게요. 그럼 맞으면은 저쪽은 그냥 이렇게 찝을 필요 없이 그냥 감각으로 그냥 닿으면 됩니다. 한쪽만 맞으면은. 마네킹에다 한번 입혀볼게요. 지금 어깨를 제가 지금 반인치를, 1인치를 찝었잖아요. 그래서 어깨는 지금 딱 놓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왔기 박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도 다트 잡아서 했고 이제 빗으면 싹 이제 되겠죠. 이제 소매를 달았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소매를 보면은 이렇게 달았을 때 소매가 이렇게 달았을 때 이게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돼요. 여기서 일직선으로. 소매가 이렇게 된다든가 앞으로 나란히 하면은 소매가 안 되겠죠. 일종 셧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 왁기산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소매가 무슨 소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달았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일자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정장 소매도 그렇고 양복 소매, 잠바 소매 무슨 옷이든지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차례됐을 때 제가 마스크 쓰면서 차례됐을 때 옷이 딱 떨어져야 됩니다. 이 소매는 아까 제가 여기다 파카링을 줬잖아요.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는 파카링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아주 잘 떨어졌죠, 지금 소매가. 이것은 지금 활동량이고요. 밍크 이 정도, 밍크 소매가 이 정도 떨어지면 아주, 아주 잘 떨어진 겁니다, 이거. 밍크가. 그리고 여기도 지금 많이 잡혔죠. 돌아가는 것도 아까는 이렇게 됐었는데, 많이 잡혔죠? 이렇게. 일자로.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슬라이드 쇠를 줘가지고 이렇게 벌렸다가 이렇게 벌리면 벌어지죠. 이렇게 쇠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므리면 이렇게 오므려집니다. 쇠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추울 때는 오므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좀 안에다가 좀 심지를 좀 넣어주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일이 많아서 빗으로만 싹 빗어가지고 털만 세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싱으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접을 박을 때는 5mm만 박는 게 좋습니다. 5mm. 아까 5mm로 박았으니까 이게 여기가 지금 박은 자리거든요. 미싱으로. 아까 미싱으로 제가 테이프 붙일 때게 박은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약간 피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약간 피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양이 많다고 그래서 막 집어넣어버리면 옷이 울어버려요. 많으면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나눠가지고. 지금 여기 밑에가 지금 테이프가 쳐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박아도 땡기지가 않잖아요. 이 테이프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박히지가 않습니다. 막 밀려가지고. 앞에서, 위에서는 밀리고 밑에서는 땡기고 그래가지고 엉망진창돼 버려요. 근데 털을 싹 넣어주고 이렇게. 특히 어깨 같은 경우는 털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접을 정확하게 박아줘야 돼요. 어깨 같은 경우는, 앞머리 같은 경우는. 시접을 정확하게 안 박으면 삐뚤빠뚤한 게 보여버려요. 이렇게. 다른 데는 털이 많으니까 대충 박아도 되지만은, 여기 박을 때는 시접을, 특히 시접, 주의하고 털 집어넣고요.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지 말고. 아, 막 찔렀었는데. 나죄 지은 것도 없는데. 시접은 일정하게 박으라겠죠, 일정하니. 틀어지면 안 됩니다, 시접이. 옷은 1mm만, 어깨 박을 때 1mm만 틀어져도요, 표시가 팍 납니다. 암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금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천천히. 좀 늦더라도 쉬지 않고 가면 그게 훨씬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다가 또 잘못해가지고 그거 뜯어 제끼면은 시간만 훨씬 더 많이 가고 등장해서 땀이 뻘뻘 납니다. 잘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일하면서 일이 이렇게 잘 되면은 일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옷이 잘 나오면은 옷 고친 사람도 기분이 좋고 옷 찾아갈 때 인상 쓰고 찾아가면은 하루 종일 일하기 싫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갈 때는 정말 기분 좋잖아요. 보람도 있고. 밀실이 없나요? 있는데. 저는 남자 옷을, 원래는 여성으로 디자이너지만은, 남자 옷을 주로 많이 해요.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소매 잘 떨어졌죠? 좀 이따 마네킹 입혀볼게요. 잘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감각을 살려서 반대편도 박으면 됩니다. 지금 저쪽 소매하고 이쪽 소매하고, 저쪽 감각을 살려서 하려고 그러니까 잘안 맞습니다, 소매가. 그래서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제가. 저쪽에는 뒷판으로 소매가 1인치가 이동이 됐는데, 이건 지금 그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소매가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커서. 아, 반인치 정도만 이동하면 되겠는데요. 이동 안 하고, 와키선에다 그대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쪽에서 이동했다고 이쪽도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면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어요. 이 가죽이라. 감각에 따라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그럽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맞춰주면 되겠죠. 아이고, 아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소매산하고, 여기하고 맞춰야 되겠죠. 산하고. 이렇게 맞추려면은, 이게 약간 크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박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갖고 이 나머지를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를 파카링을 줘가지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 밑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파카링을 그러면. 옷이 우릅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박아줘야 돼요. 제가 아까 박을 때 거기 파카링을 좀덜 당겨줘서, 덜 잡아줘서 그러거든요, 그게. 이쯤에서는 이제 파카링을 넣어야 되겠죠? 위에치를 좀 파카링을 넣어서 잡아줘야 되겠죠? 밑에치는 당겨주고, 위치를 약간 넣어줍니다. 이렇게 송곳으로 밀면서. 그럼 맞을 거예요, 여기가. 거의 맞잖아요. 이렇게 보면. 송곳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이 선. 이 선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딱안 맞아도 되는데, 지금 딱 맞잖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제가 하나님 다니는데 잘 맞죠, 이렇게? 많이 해봐서 그러겠죠? 이것도 빼줍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재보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이렇게 맞죠? 여기도 거의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대로 박아주면 되겠죠? 이 곡선을 잘 돌려줘야 돼요. 돌아가는 곡선을. 기술자하고 비기술자는 조금 차이에요. 벽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게. 잘 맞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그럼 그냥 쭉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뒤에서 당겨줘도 되고, 그냥 박아도 되고. 기왕이면은 이것이 가죽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당겨주면서 박으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잖아요. 아이고, 딱 맞지,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박아줍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건 패딩, 저 패드를 안 넣을 거예요. 요즘 패드 안 넣는 게 유행이잖아요. 패드가 들어가면 어깨가 부웅 떠가지고 커 보이니까 거의 다 정장들도 패드를 안 넣습니다. 넣으면은 양복도 아주 얇은 것 하나 넣거든요. 유행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한 번에 맞추려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딱 맞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 옷을 완성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싹 뜯어가지고 다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라에 스트리밍 넣었고요. 셀을 넣어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셀을 넣어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반드시 잡았고요. 이 앞에 다트를 넣었어요. 다트를 넣고 뒤에도 다트를 넣었고요. 소매도 잘라서 정장 소매처럼 이렇게. 등장소매처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잘 달렸어요, 소매들. 거의 박은 자국 어디를 박았는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뒷판도 지금 여기 절개를 해가지고 이걸 박았습니다. 다 들려봤는데, 이게 지금 스트리밍을 넣었어요. 줄을. 줄을 넣기 때문에, 당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풀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완전히 풀은 상태니까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자연스럽게. 허리가 조금 조이게 입고 싶으면은 스트리밍을 여기서 좀 조이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물은 안 겨 나오고. 소매 잘 달렸고요. 앞에 앞마이 잘 나왔고요. 지금 이 사진, 이 옷입니다, 지금. 이렇게, 소매도 기장이 길었잖아요, 이렇게. 소매도 기장이 길고, 통도 컸었는데, 통도 줄이고, 기장도 줄이고, 밑에 품은 안 줄였습니다. 그대로 갔습니다. 상동만, 이 상동만 조금씩 줄인 거예요, 1인치씩. 그래서 이 상동은 충분하고요. 상동이 너무 커서 줄였고요. 어깨 줄였고, 소매, 통,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싹 줄였습니다. 그래서 옷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훨씬 낫죠? 근데 이게 지금 스트리밍을 조금 더 주면은 이렇게 당겨주잖아요, 이렇게. 옷이 훨씬 더 이쁩니다. 이거 이제 속주머니에다 넣으면 되고요, 이것은. 그러면 아가씨들이, 저 딸이 입어도 되고, 응? 그러죠? 엄마가 입어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멋있잖아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아주 딸이 입어도 되면은 대대로 물려입을 수 있는, 이 밍크는 관리만 잘하면요, 100년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습기 찬 데다가 놔두면은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 실어가지고 다 갈라져 버려요,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하십시오. 그 냄새가 나면은 페브리지를 뿌려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놓으세요. 그럼 냄새가 싹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작업을 했을 때는 아이롱으로 이렇게 스팀을 약간씩 줘가지고 열로 이렇게 달여놔서 이게 냄새는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털을 가위로 이제 작업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털이 암만 해도 제거를 한다 해도 털 제거가 덜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입으실 때는 컴프레셔도 다 싸고 그랬거든요. 입으실 때는 항상 이렇게 몇번 이렇게 해가지고 털을 싹 빼주세요. 이렇게 털을 뺐는데도 많이 빠지진 않잖아요 지금. 제가 뺐는데도 여러분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입으실 때는 이렇게 싹 해가지고 입으십시오. 이거 옛날 것은 털이 좋아서 안 빠집니다. 근데 요즘 옷들은 밍크들은 털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염색도 덜 돼가지고 물도 막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옷에 비하면은 이거 옛날에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씩 그런 옷인데 돈 조금 들여가지고 고쳐놓으니까 아주 좋잖아요. 그 몇백만 원번 것입니다, 이건 지금. 괜찮죠? 아주 제가 봤을 때 제가 만든 작품치고는 그래도 기분이 흐뭇하니 좋습니다. 옷이 이렇게 잘 나오면은 옷 만드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 우리 집에 이렇게 방문하시면 제가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